자, 저희가 정주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정주 역사를 살펴보면 여기가 전형적인 동이족의 영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나라 시대 때 정주는 북방 귀족의 방국이었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때 이 북방 귀족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냐면 조선을 가리킵니다. 조선. 조선. 네. 그리고 춘추 시대 때는 정주가 유목민족 백적의 나라였다고 백적 있죠. 백적. 백적. 이게 적자입니다. 적. 그래서 중원 세력들이 고조선 세력을 부를 때 북적이라고 불렀어요. 북적. 북적 또는 백적. 그래서 중산국은 백적의 나라다라고 불러요. 중산이란 말이 조선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선우국이라고 불렀어요. 선우국. 이 우자는 순임금을 가리킵니다. 순임금을 가리치고 오씨들도 이 순임금의 후손이라고 해요. 이게 오가 들어있잖아 안에. 그리고 나중에 중산으로 이 나라 이름 고칩니다. 중산국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오면은 중산국이 왕후를 칭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 제 나라가 아니 중산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우리 10분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왕후를 칭하느냐 하고 중산 책에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산 책의 주요 내용은 중산국이 왕후를 칭했다는 거에 대한 제 나라의 불만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걸로 그냥 책이 가득 차 있는데 중산국이 아주 강성해져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414년에 이 정주에다가 도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읍. 그래서 여기 안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서 여기에 원래 있다가 아주 위나라하고 요 위나라 있죠. 요 위나라. 위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막 나라가 멸망되기도 해요. 멸망됐다가 다시 복국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다가 네. 이 영수라는 곳에다 도읍을 하는 거예요. 영수. 영수가 그러니까 태행산맥에 위치하는 건데 기원전 327년에 그러니까 한하고 한국이 있었어요. 중원에 삼진이에요. 삼진. 한하고 조하고 위. 이 나라들이 왕을 칭했을 때 중산국도 왕을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나라가 이거 우리도 아니 저는 조그만 나라도 왕을 칭하면 어떡하냐 해갖고 막 굉장히 이제 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296년입니다. 296년에 조나라가 여기를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295년에 멸망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나라한테 멸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근데 296년입니다. BC 296년에 멸망했다고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1년 차이가 나네요. 진나라 시대에는 여기가 거록군이 있어. 거록군. 거록군, 그러니까 진시황 때 거록이라고 했습니다. 거록. 저는 이제 게임할 때 거록을 굉장히 자주 접했는데 한나라 시대 때는 여기 중산군이 되고요. 기원전 154년 다시 여기를 중산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명을 중산군에서 국으로 그러니까 군국제잖아요. 그 당시에는 군도 있고 국도 있고 그래요. 지명이 지명 나라가 아니고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 중산왕이 이제 봉해집니다. 중산왕이 봉해지고 여기를 갖다가 노노현이다 라고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자에다가 노예할 때 노자죠. 그러니까 여기가 노노현이에요. 노시 이게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광개토왕 비문에 이 노예할 때 노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노예할 때 노자를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근데 노시하고 같은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노노현이라고 불렀으니까 여기를 정주를. 그래서 여기 이제 오오십육국 시대에 와서는 후조가 여기 처음에 후조가 여기를 장악을 해요. 후조는 그러니까 성록의 후조죠. 성록. 성록이 석씨 있죠. 석씨. 마한에 속했던 나라예요. 성록이가
만해 그 대석색국, 소석색국의 거기에 이제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후조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516국 시대에 요즘 시기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황제가 돼요. 성무기가 그런데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중원을 지배합니다. 이 사람이 네. 성무기가 그래서 중국 드라마에서는 성룩을 서양인으로 아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서양하고 피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여기는 후조는 그래서 성룩이는 자기들이 아니, 민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대대로 이제 56국 시대에 이 화족이 아닌 동이족들이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룩을 계승한 사람 연민이가 세운 나라를 염씨잖아, 염씨. 그래서 염이라 그래요. 근데 염, 만해 55국 중에서 염노국이 있어요, 염노국.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간우나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여기 시족이라는 성씨잖아, 성씨. 염씨하고 노씨가 그 건국한 나라인데 그걸 모르고, 이거 오타다. 오타라고 해갖고, 한문을 요걸 옆에 지워버리고, 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엽자. 연민이가 세운 나라예요. 연민이도 그래서 성룩을 계승해갖고, 석씨 나라를 계승한, 위나라다 그래갖고,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황제예요, 이 사람도. 그러고 나서 이제 전현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모용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진, 부견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용수가 후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 후연이 있죠. 후연이 서기 386년. 기원전 386년. 아니, 서기 386년에 여기다가 후연을 건국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도읍을 했어요. 중산에다가. 자, 386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제. 그러니까 요때가 그 여우리가 이제 백제 여 후연의 모용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국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 모용수 짜이 중산 칭제 했네요. 아 여기 나왔네요. 모용수가 중산에서 황제를 칭했어요. 황제 즉위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산윤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후연의 도읍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용수가 가장 그 위대한 그 황제가 된 황제가 여기 있었으니까 자랑스러워 할 만한 거죠. 근데 모용수에 관한 유물이 많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다행히 박물관 와서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용수가 이제 후연이 멸망하고 북이 세력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이제 대륙백제하고 북이하고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일대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진 게 아니고 이깁니다. 그런데 그 백제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서기 397년 이게 북이가 여기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근데 요 무렵에 백제가 여기서 이제 백제 세력이 이제 요 연나라가 붕괴되면서 이제 백제 세력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무렵이면은 광개토왕 시기죠. 광개토왕이 저 북쪽에 북경 일대를 막 공격하고 이런 시기고 요 시기에 백제도 요서 지역으로 이동해갖고 이쪽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서에 바로 여기 이쪽 지역입니다. 부기가 여기에 있었던 거는 아주 짧게 있었고요. 백제한테 세 번이나 부기가 크게 전쟁해서 패합니다. 이때 안주했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정주로 바뀌었다. 네, 여기가 이제 지명이 그때부터 처음 이제 정주로 바뀐 거죠. 당나라 시대 때 이제 요 백제가 멸망해가지고 이 땅이 이제 당나라 수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종방위가 이쪽 지역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여기서부터 이제 장악을 하고, 이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수나라 때는 여기가 고양군이었어요. 고양군. 고양군이었고, 수나라 때는 백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네. 전후 고양 임금이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동이족 수령이었어요. 그래서 전후 고양 임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배를 한 거고, 백제는 부여족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저기 16국 시대 때 연나라는 선비족이 나라고, 이 선비족하고 부여족이 한민족이에요. 두 세력이. 나중에 이제 흉노족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민족은 부여족, 선비족, 흉노족으로 이루어진 세력입니다. 한민족은. 근데 이때 수나라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백제가 있었어요. 부여족의 나라가.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 멸망하죠. 그러니까 그 부여의 정인사지 5층 석탑에는 소정방이가 두 번 승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 승전해갖고 백제를 멸망시켰다. 근데 백제라고 써있지 않고 우이만을 정벌했다. 신구 우이만을 정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구는 어디냐면 북방에 저기 내몽골에 있는 항해산 일대에 있었던 부여족을 가리키는 거고, 우이는 바로 요 산동 하북성 지역에 있었던 백제 세력, 그 다음에 마한 세력은 요 산동 지역하고 하북성 지역, 그 다음에 한반도 그 서남부 일대에 있었던 그 마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을 요 시기에 소정방이가 대륙에서 한번 그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부여에 가가지고 두 번째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인사지 5층 석탑에는 두 번 성전했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이후에는 이 땅이 이제 중원세계로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정주를 한민족의 영역으로 이제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몇 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660년 이후부터 무려 14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역사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은, 당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오용수라고 하는 위대한 황제가 한민족의 후손이죠. 광주 노씨입니다. 광주 노씨. 범양 노씨라고 하기도 해요. 범양 노씨. 광주 노씨들이 범양 노씨라고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노씨들이 이 땅을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백제, 부여족들이 여기 이 땅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요 이후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이 땅을 지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이 역사를 다시 복원해서 이 땅의 그 영광스러운 한민족의 역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는요, 하북성 정주 박물관에 그 안장되어 있는 옷갑입니다. 옷갑. 옥으로 만든 옷이에요. 이거는 그 저기 121년에 부여왕 위구태가 그 고구려하고 마한 예멕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한나라 세력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세력을 격퇴합니다. 그 이후로 한하고 부여, 나중에 부여가 이게 백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백제하고 동맹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부여 왕이 죽으면 항상 이 옷갑을 그 장사를 지낼 때 옷갑을 미리 그 현토에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부여 왕을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이 옷갑이 이 장안이 아니라 여기서 발굴됐다는 거는 이 옷갑의 착용자가 부여, 즉 백제 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여기 보면은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AD 22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백제가 197년에 건국됐으니까 부여왕, 즉 백제왕 제사를 여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위구태 죽을 때
장사를 지낼 때 옷값으로 장사를 지냈다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구태나 간이거, 그죠? 위구태 아들 간이거, 마여, 예, 마여.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착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옷값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만한 사람은 백제 왕하고 한나라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황제를 여기서 제사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이 옷값은 백제 왕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서 기록에는 그래서 백제와 한나라의 동맹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옷값은 그 당시에는 한나라 황제하고 백제 왕만이 이 옷값을 장례식에서 사용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온몸에다가 이 옷을 이게 입혀가지고요 장례를 지냈어요. 이 정주박물관에 아주 제가 볼 때는 제 1회 보물입니다. 이게 예. 키가 엄청난 보물이고요. 키가 100, 키도 엄청 80, 크잖아요. 180, 190cm. 예. 돼보자. 180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체구의 부요족, 예, 부요족 왕의 그 저기 장사에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요 지역에서 출토됐다고 합니다. 예.